근데 코로나 뭐 신규 확진자 1,700명 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제4차 대유행이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뭐 현대차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파업 얘기가 나와서 조금 이 시기가 좀안 좋다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현대차 노사는 어젯밤 극적으로 임단협 잠정 합의를 했군요. 성준 기자. 네. 네. 현대차 노사가 어제 울산 공장에서 노사 교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직전까지 파업 얘기가 계속 흘러나올 정도로 그런 소식들이 전해졌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었는데 다행히도 어제 밤에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도출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교섭 결렬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안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요. 일단 기본급 월 7만 5천 원 인상, 성과금 200%에다가 350만 원 추가 지급, 거기에 품질 향상 경력금 230만 원, 무상 주식 5주, 복지 20만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10만 원 지급,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이거는 이제 회사 측이 제시했던 안과 노조 측이 요구했던 안의 거의 중간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노조가 제시했던 정년 연장, 그리고 해고자 복직 같은 내용들은 이번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잠정 합의 배경으로는 역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고 또 자동차 업계는 지금 반도체 그 수급난을 겪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좀 깊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거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파업이라는 큰 고비는 넘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반도체 수급난, 지금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반도체 수급난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그 덕분에 노사 잠정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또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실적 측면에서는 역시 뭐 파업 못지않게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발목을 잡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급 문제가 좀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수요가 계속 지금 견조한 상황이고 또 차량용 반도체 부품 비중이 좀 늘어난 상황에서 이런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에 보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하반기에는 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또 컨설팅 업체,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 OEM 업체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그 공급난의 해소가 추정되는 시점을 물어봤더니 뭐 올해 말 정도에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답한 기관도 있었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내년까지는 반도체 공급난, 수급난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한 상태여서 조금 하반기에는 조금 완화되긴 하겠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좀 이해를 돕자면 기존에 이제 한몇 개월 정도 어쨌든 공급이 좀 차질을 빚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공급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그 반도체 부품의 생산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정상화가 아니다. 기존에 밀렸던, 지연됐던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추가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정상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자동차 업계의 설명이었습니다. 뭐 파업 얘기 나올 때또 정의선 체제의 또 리더십 이뭐 도마에 올렸었는데 다행히도 무분기로 지금 이어지게 돼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지금 현대차 실적을 좀 우리 챙겨볼까요?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 1분기까지 실적은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매출도고 영업이익도 어떻게 볼까요? 네, 현대차가 정말 대단한 게 이렇게 반도체 수급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계속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주 좋은 실적을 지금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대차는 내일 오후 2시, 바로 이 뉴스인 이슈를 하는 이 시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미리 한번 우리가 그 실적 컨센서스를 살펴보면요. 2분기 매출이
28조 9,710억 원 정도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1조 9,072억 원이 지금 현재 컨센서스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영업이익만을 분기별로 지금 비교를 해봤는데 뭐 보시면 2011년, 그러니까 다섯 번째 막대기부터가 이제 올해 1분기거든요. 네. 상당히 많이 개선된, 작년 4분기부터 상당히 개선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올해 2분기에 더 좋아진다. 근데 뭐 3분기에는 조금 낮아지긴 합니다만 다시 4분기에 다 좋아지는 그런 전체적으로 2021년에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견조한 그런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글로벌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평균 판매 단가가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 그리고 미국 중고차 가격 상승에 이 금융자회사의 실적이 상당히 아주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현대차 관련해서 관전 포인트는 미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경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 같은 글로벌 경쟁사들도 반도체 수급난을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이제 하반기에는 미국 시장에서 좀 승부수를 띄웁니다. 뭐 펠리세이드나 산타페, 투싼, 산타크루즈 같은 현지 생산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더 투입할 그런 예정이고요. 또 제네시스와 아이오닉 5 같은 신차 투입도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 어떻게 성적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까지 투자 심리를 좀 흔드는 가장 큰 요인이 파업 우려였는데 일단 파업 우려는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 물론 조합원들의 추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오는 27일에 이제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 노사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합원들한테 묻게 되고 조합원들이 찬성을 해주면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현대차 노조가 2019년 그리고 2020년 2년 연속 지금 파업을 하지 않았는데요. 과연 3년 연속 무파업으로 종료를 할지 기대되는 상황이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수급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개되는지를 투자자 여러분들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런 것들도 결론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